TV 프로그램 촬영 중에 한 출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고인이 된 출연자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. 외국에는 덜어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유의 사건이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터넷 반응이었습니다. 결코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이 죽음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고 아주 많은 수의 추천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 악성 댓글의 내용은 출연자의 자살이 민폐라는 것입니다. 자살은 어떤 경우에라도 동조할 수 없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.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은 죽음 앞에 감추기 마련입니다. 그것이 상식이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한 정보만 전달된 상태에서 고인을 민폐로 단정짓는 모습은 상식과 도리를 저버린 것이 분명합니다. 출연자의 죽음이 다른 출연자나 제작진에게 민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딸을 잃은 부모 심정을 못 보는 것인지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. 또한 독자 반응이나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도 출연자의 자살 원인은 아직 공식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건 당일로부터 최근까지 언론은 이 사건을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. 물론 제작진이나 다른 출연자들의 괴롭힘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그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. 앞서 네티즌들이 말한 것처럼 다른 출연자 역시 심각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건이 터지자 언론들은 앞을 다퉈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섰습니다. 마치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어조로 통일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프로그램은 그간 논란이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그 논란이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출연자의 죽음이 마치 미필적 타살이라도 된 것처럼 여론을 끌고 가는 태도는 쉽게 악역 하나를 정하고 말자는 편리한 태도로 보입니다. 그보다는 일반인 예능 출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눠야 했을 것입니다. 그것이 이 불행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언론이나 개인 모두 사회현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삼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유가족인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온라인상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고발 리포트 탁발이었습니다.